이 시간 전도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갈렙 공동체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지요? 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당신의 말씀을 듣고자 우리 갈렙 공동체가 모였습니다. 설교를 하는 저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꼭 필요한 말만 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입술을 지키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당신 앞에 모여있는 이 갈렙의 청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소중히 여겨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필요한 말씀만을 이들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말씀의 들음을 방해하는 모든 영적인 세력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쫓아주셔서 아버지 이곳이 바로 천국의 축제, 하늘나라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모두를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방금 읽으신 여호수아 10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과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번에 전쟁의 규모, 지금 여러분들이 방금 읽은 이 전쟁의 규모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한 이후에 치렀던 아이성 전투, 여리고성 전투와 매우 다른 규모의 전투였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있었던 싸움들은요, 사실 그 성에 살았던 족속들과의 싸움입니다. 좁은 지면에서 서로 이렇게 정말 각축전을 벌였던 약간의 국지적인 양상이었다면, 이번에 싸움은요, 아모리 족속 다섯 왕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싸우는, 정말로 모든 국가의 전력과 자원을 모두 총동원해서 한치의 정말로 뒷걸음질 칠 수 없는, 물러섬이 없는 전면적 양산의 전쟁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치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전쟁의 스케일이 엄청나게 커진 것이죠. 여호수아 11장에 보면요, 여러분, 북쪽 지역에 가나안 족속들이 모여서 이스라엘에게 대적한 장면이 또 11장에도 나옵니다. 남부 연합군, 이 다섯 명의 아모리 족속들의 군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사실 성경 말씀에, 오늘 읽은 말씀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여호수아서 11장 말씀을 보면 가나안 땅의 북쪽에 있는 아모리 족속, 또 여러 가나안, 여러 지파들이 모여서 싸움을 했던 것의 규모를 본다면 오늘의 전쟁의 스케일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을 텐데요. 11장에 보면요, 그렇게 모인 군대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았고 말과 전차도 많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이번 싸움인 가나안 연합군과의 전쟁의 스케일이 굉장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굉장히 컸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갑자기 그동안의 국지전으로 이렇게 각 성에 있는 족속들과 이렇게 싸움을 시작하다가 갑자기 이런 전면전 수준의 엄청난 전쟁의 스케일이 커졌을까? 자, 이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여호수아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아도니세덱은 이 소식에 몹시 놀랐습니다. 기브온은 왕의 성 가운데 하나처럼 큰 성이어서 아이보다 컸으며 그 성의 사람들은 다 강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반드시 진멸하라고 말한 일곱 족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명령하셨죠. 그 족속들은 절대 살려두지 말아라. 사람도 살려두지 말고 동물들도 살려두지 말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일곱 족속이 누구냐? 헷사람들, 기르가스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히위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요, 절대로 불쌍히 여기지 말고 완전히 멸망시키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여러분,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 땅이 정말로 죄에 오염됐고 그 죄는 씻을 수가 없는 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두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을 만약에 살려둘 경우에 거룩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살 때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오염될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곱 족속만큼은 반드시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죠.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 족속들을 완전히 진멸시키지 못하고 이방 족속들과 살고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떤 죄악들이 들어왔냐? 여러분, 자녀를 불에 태우는 인신제사의 제도들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그들의 죄악이 너무나 관영하고 너무나 넘쳐흘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려두지 말라고 명령하셨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후서부터 전쟁을 치를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 명령을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소식은 빠르게 가나안 온 땅에 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에 온 거민들이 이스라엘 군대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그런 전쟁을 하는지 정보가 퍼졌느냐 하면요 여러분, 여리고성에 살았던 기생조차도 그 소식을 들었던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에 사는 기생이었던 사람 여자도 그 정보를 들을 수 있다면 사실 여러분, 가나안족 속에 있는 수많은 위정자들, 리더십들은 정말로 그 소식을 다 알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 여러분, 기브온 거민들은 자신들의 멸망이 코앞에 들이닥쳤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했죠? 네, 기지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속이고 그들과 평화조약을 맺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평화조약은 평등한 평화조약은 아니었습니다. 네, 불평등 평화조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살려주는 대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조약, 기브온 거민들과 이스라엘 족속들과 맺은 조약은 여러분, 이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 족속들을 속였기 때문에 맺은 조약입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조약을 파기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조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이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두고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분, 이 조약을 절대 파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 이 조약을 맺는 것을 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느냐? 오늘 말씀에 나온 바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라는 바로 아모리 족속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왕은요 머리가 좀 빨랐던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기브온 거민과의 평화조약을 맺는 것을 절대 좌시할 수가 없었어요. 그는 파죽지세처럼 여러분, 가나안 땅에 밀고 들어오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막는 것도 매우 시급한 일이지만 가나안 땅의 거민들이 기브온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민족에게 만약에 항복을 하고 화친을 청하는 그 순간부터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민족과의 전쟁에 이길 수 없다. 왜냐하면 여러분, 다른 여러 족속들이 항복을 하게 되면 여러분, 그들이 갖고 있었던 지위와 그들이 갖고 있었던 재물의 어떤 복들을 절대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아주 빠르게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바로 여러 사람들과 여러 아모리 족속, 다른 왕들과 함께 연합군을 구성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한 가지 있었어요. 뭐냐면, 말씀해 보면 여러분, 기브온 거민들이 절대 약한 민족이 아니었다라고 나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쳤던 아이성에 있는 백성들보다도 훨씬 강하고 그들의 성이 컸다라는 장면이 나와요. 사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가나안 땅의 족속들 입장에서는 우와, 기브온 거민들조차도 항복했네? 그럼 우리는 어쩌지라는 의문을 듣게 되고 정말로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운 족속들인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아모리 왕 아도니세덱, 이 아도니세덱은 절대로 이것을 좌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바로 연합군을 결성하게 됩니다. 자, 이 연합군을 결성한 장면이 어디서 나오냐면요, 오늘 말씀 여호수아 10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글로왕 드빌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을 맺었다고 하니 내게로 올라와서 나를 도와 기브온을 칩시다.
그러자 아모리 사람의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문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힘을 합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항해 진을 치고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의 두려움은요, 오판을 만듭니다. 오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람의 두려움은 잘못된 계획을 세우게 하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 그렇게 세워진 계획이 매우 합리적으로 보일 때가 우리에게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더 큰 화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왕은 두려운 마음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 두려운 마음에 여러분, 그는요, 네 개의 도시국가 왕들에게 동맹을 제안해서 우리가 싸움을 시작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싸움을 걸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게 있어요. 자, 연합군이 싸움을 거는 족속이 어디죠? 이스라엘입니까? 기브온 거민들입니까? 네, 연합군을 만들어서 누구에게 싸움을 걸죠? 네, 기브온 거민에게 싸움을 거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이스라엘이 아니었을까요? 왜 이스라엘에게 먼저 바로 다이렉트로 가서 싸우지 않았을까? 왜 기브온 거민들에게 먼저 싸움을 걸었을까?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 기브온과의 전쟁은 승리할 수 있다라는 전쟁의 승산을 있다라고 분명히 판단했기 때문에 이들 왕들이 그 기브온 거민에게 몰려간 것이죠. 네, 다섯 명의 왕들이 모였으니까 분명히 기브온 거민 하나 없애는 거는 뭐 일도 아니겠다 이렇게 자만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기브온 거민을 공격함으로써 다른 가나안 족속들에게 경고하길 원했던 것 같아요. 야, 너희들 다른 가나안의 족속들 봐라. 너희들 이스라엘 민족에게 화평천하고 너희들 그들과 함께 평화조약 맺으면 내가 우리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진멸시키는지 보고 너희들 알아서 잘 판단해라. 이렇게 경고하길 원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에게 너희들 이스라엘 민족에게 협력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거겠죠. 뭐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다면 아마도 이 아모리 사람의 다섯 왕들은요, 우리가 이렇게 이 기브온 거민을 쳤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반응할까 좀 궁금했던 것 같아요. 나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과 싸움은 나중에 염두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한번 싸움을 걸어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자, 뭐 이런 예산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아모리 족속 왕들의 판단 어떻게 보이십니까? 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매우 합리적으로 보이죠? 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철저한 오판이었습니다. 네, 이들의 계획은요, 자신들의 멸망을 자초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들이 한 가지 놓쳤던 게 있어요. 뭐였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의 주관자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쟁의 주관자는 바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모리 족속 왕들은 놓쳤어요. 최소한 여러분, 그들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었어요. 40년 동안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떠돌아다녔어요. 최소한 그들이 떠돌이 민족이었던 걸 알았겠죠. 여러분, 떠돌이 민족이 무슨 군사훈련을 제대로 받을 수 있었겠어요? 무슨 무기체계가 정확하게 갖출 수 있었겠어요? 무슨 법인 어떤 전략이나 싸움의 기술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에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 들어오고 그들이 하는 싸움마다 족족히 이기는 걸 보면요, 최소한 아무런 어떤 전략도 무기도 없는 그들이 어떻게 싸울 때마다 승리하는지를 최소한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존재를 깨달아 알아야 했는데 아모리 족속의 왕들은 그것을 볼 수 없었어요. 그냥 두려움에 빨리 왕들을 규합해서 서로 싸우자라는 그 판단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브온 거민과 싸움을 했던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지 우리 여호수아서 10장 6절과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들은 길갈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 말하기를 주의 종들을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급히 올라와 구원하고 도와주십시오.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이 우리를 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들과 모든 용사들과 함께 길갈에서 올라갔습니다. 아멘. 네, 압도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자신들을 철저하게 멸망시키려는 이제 아모리 족속의 연합군 앞에 여러분 기브온 거민들이 공포에 떱니다. 여러분, 그들의 침략을 막아내지 못할 경우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그들은 정말로 불보듯 너무 뻔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포에 떨었죠. 그래서 여러분, 기본 사람들은요, 6절에서 보신 것처럼
네, 길갈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바로 전령을 급히 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종들을 버려두지 말라, 구원해달라, 네, 도와달라라고 원어 표현상 여러분 완곡한 명령법을 써가면서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라고 애원하고 절규합니다. 자, 이와 같은 기브온 거민들의 도움 요청을 여러분 요청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네, 7절 보면 말씀처럼 여호수아 군사들은요 여러분 주저함 없이 지체함 없이 바로 그 전쟁에 즉시 개입을 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전쟁에 즉시 개입한다라는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들에게는 매우 큰 부담이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 자, 첫 번째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과 기브온 거민이 맺은 조약은 기브온 거민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여서 맺는 조약이었어요. 물론 그 조약을 통해서 기브온 거민들이 자신들의 노예가 되겠다고 약속했지만 사실 잘못된 조약이었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기브온 거민도 진멸해야 될 대상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역으로 어떻게 된 일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진멸해야 될 대상을 기브온 거민들을 오히려 지켜주는 꼴이 된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해야만 했어요. 두 번째 부담은 뭐예요? 전쟁의 스케일이에요. 지정 이전까지는 그냥 여리고성, 아이성 하나하나 정복하는 국지전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해볼 만한 싸움이라고 자신감 있게 나아갈 법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는 전면전이에요. 어떤 경우도 한 치의 물러섬이 없어야 돼요. 이번 전쟁에서 전쟁에 승리한다라는 것은 가나안 땅을 정말로 정복전쟁에서 정말 대로가 열리는 일이지만 전쟁에서 진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정말로 멸망당하는 너무나도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과 여호수아는요 바로 기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즉시 개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갈렙 청년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살면서 우리가 약속을 한 것 때문에 우리가 때로 손해가 날 때가 있고 또 피해를 감수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주님을 믿는 우리가 한 약속은 여러분 바로 그 사람과 한 약속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과의 약속이니까. 하지만 그 약속을 지켜보신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요 제 딸하고 한 약속 잘 지켜요. 네, 과자 사주겠다면 반드시 지킵니다. 뭐 하나 사주겠다고 한 약속 꼭 지켜요. 왜? 그 약속을 꼭 지켜야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딸과의 약속을 보시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 딸이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생각에 그 약속을 지켜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 반드시 지키시고 또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의 일하는 분들 또 여러분들 주변에서 함께 동역하는 분들과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시오. 여러분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 종국에는 어떻게 되냐? 바로 손가락질 당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 약속 때문에 손해가 되고 어려움이 따를지라도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겠다라는 마음의 결단을 하시면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런 결심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는가?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막을 통해서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도록 할게요. 여호와께서 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워 행군에 가서 불시에 그들에게 들이닥쳤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려 기브온에서 그들을 대대적으로 사륙하셨고 벳호론으로 올라가는 길을 쫓아 아세가와 막게다에 이르러 그들을 치셨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분이 바로 전쟁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여러분 8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 다시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면 어떤 말씀이죠?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어. 내가 승리를 너희들에게 줄 거야. 이 전쟁에서 너희를 꼭
이기게 해줄 거야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이거 보면요 참 하나님 섬세하세요. 네, 얼마나 자녀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입장에서는요 이 전쟁이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뭐 막상 싸우러 나가긴 하지만요 여러분 이 공동체에서 정말 이 만약에 이 싸움을 벌이다가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정말로 회복이 되지 않는 결과를 얻게 되면 얼마나 두려울까, 얼마나 무서울까, 또 그리고 공동체 리더로서 얼마나 그 책임감이 무거웠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누가 지는 거예요? 부하 직원이 지는 거죠? 맞죠? 네, 부하 직원이 지는 거라고 생각하실 분 없겠죠? 네, 여러분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리더가 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천 리더로서 살아가신 여러분, 여러분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책임 다 여러분들이 지는 겁니다. 갈렙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책임 누가 져요? 제가 집니다. 제가 책임집니다.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사고의 책임은 접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여러분 뭐 말할 필요도 없어요. 윤현규 전도사 책임이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저는 그것을 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어요. 여러분 리더는요 모든 공동체의 책임을 자기가 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리더십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참석했었던 한 결혼식 주례 선생님의 말씀이 생각나요. 주례 선생님이 좋은 말씀 하시다가 그 남편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부부싸움하고 자 자녀가 가출하고 집안이 어려워지고 정말로 살아가는 게 어려워요. 어려워지게 될 경우에 누구 책임일까요? 네, 머뭇머뭇거리니까 주례 선생님께서 남편 딱 보시더니 한 얘기가 있어요. 다 당신 책임이야. 여러분 한 가정의 모든 책임은 남편이 지는 거예요. 여기 있는 형제 여러분 결혼하시거든 제 이야기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가정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바로 남편, 아버지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아버지를 제사장으로 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가 우울하고 힘들어하고 자녀가 집을 나가는 모든 사건 여러분 책임 미룰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버지가 지는 거예요. 왜냐? 리더이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들 아시길 바라요. 여러분 리더는 그런 존재예요. 당연히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전쟁을 하면서도 내가 기브온 거민과의 화친 조약을 맺지 않았어야 되는 많은 죄책감과 후회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리더이기 때문에 얼마나 후회했을까. 그 조약만 맺지 않았으면 이런 전쟁 안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때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걱정하지 마 승리할 거야.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 어땠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기분이 째지게 좋았을까요? 얼마나 자신감이 넘쳤을까요? 여러분 기분이 펄펄 살았을 거예요. 정말로 칼 들고 나아갈 때 너무나 긴장하고 떨렸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가는 도중에 이야기하신 거예요. 너 이길 거야. 너희 민족 승리할 거야.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힘이에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살아나게 해요. 생명이 있는 말씀이 여러분 사람을 도전하게 만들어요. 어떤 전쟁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갈렙 공동체 여러분 모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고통 가운데서도 여호수아처럼 힘을 내서 그 전장터로 달려갈 수 있는 용기와 열정과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갈렙 공동체는 그러한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왜냐? 여러분들은 바로 갈렙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전쟁의 승리를 받은 승리 약속을 받은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요 구절 말씀처럼 길갈을 막 떠납니다. 대략 그 기브온 성까지 약 30km 정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학자분들이요. 그래서 여러분 밤새 행군을 해서 갔습니다. 사실 여러분 제가 약간 공부가 부족해서요 이 길이 그냥 대로였는지 뭐 산악의 지역이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산악 지역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군대를 갔다 오신 우리 형제님들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 일반 행군은 쉽습니다. 20km 그냥 걷는 거 껌입니다. 여러분 산악행군 20km는 여러분 죽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 82mm 박격포 부대에 있었습니다. 유격훈련을 저는 두 번을 받았는데 제가 제일 힘들었던 기억은 딴 훈련이 아니었습니다. 산악행군이 제일 힘들었습니다.
밤을 새서 20km 동안 산을 행군해서 가는 건 너무 어려웠어요. 이게 막 절벽도 있고요. 그래서 막 뒤에서 막 고참들이 하이바 막 때려가면서 정신 차려 막 소리 지르면서 그게 밤길을 지나갔습니다. 되게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여호수아는 말씀으로 승리함을 확신하고 그 민족을 이끌고 달려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약속하신 것처럼 전쟁에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남부 연합군을 여러분 혼란에 빠뜨리고 사륙을 해버리시는 거죠. 여러분, 결국 여러분 기브온 거민들에게 자신만만하게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이 싸움을 걸었지만 결국 그 결과는 어떻게 된 거냐? 바로 하나님의 전쟁 개입이라는 절대로 맞닥뜨리지 않아야 될 상황을 그들은 일으키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때로 우리가 실수할 때가 있어요. 기본 거민과의 화평 조약을 맺는 것처럼요. 하나님께 그때 한번 물어보았더라면, 하나님께 한번 기도했었더라면, 아니면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귀한 멘토님들 또 인생의 선배님들에게 한 번만 그 일에 대해서 의논했었더라면 그렇게 실수를 하지 않았을 법한 일들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개인적인 욕심 때문에, 야망 때문에, 그리고 그 여인을, 그 남자를 너무 사랑해서 만나서야 안 될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걔 또 만나면 고생할 거 아는데 너무 좋으니까 만나는 사람들도 있죠. 있어요? 없어요? 반응 좀 해주세요. 네, 없어요? 네,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서 그런 실수를 버릴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런 실수를 했을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해야 될 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이루어진 결과 때문에 슬퍼하실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다시 한번 굳게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상황을 개입하십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가, 아버지 제가 일 잘못했는데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개입해 주십시오, 이 일이 다시 한번 정상적인 일로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하는데 왜 우리 아버지가 개입하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데요, 여러분들 얼마나 지키길 원하시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바로 그때부터 기적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에요. 반전의 하나님이에요. 어떤 상황이든지 지금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기 시작하신다면 여러분 반드시 주께서 승리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이후 여러분, 기브온 거민과의 화친 조약 때문에 참여한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멋지게 정말 대역전의 정말로 반전의 역사를 써가고 계시는지 우리 여호수아 10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보여주시고요. 제가 먼저 저와 이제 같이 읽을게요. 시작. 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쳐 베톤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에 넘겨주신 그날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오 해야, 기브온에 그대로 멈춰 있어라. 오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그대로 멈춰 있어라. 그러자 백성이 적들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해는 멈춰 있었고 달도 멈췄습니다. 야살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해가 중천에 서서 하루 종일 지지 않았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11절 말씀이 어떻게 나왔죠? 이스라엘 군사들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하나님께서 내려보내신 큰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결국 이 전쟁 누구와 누구의 전쟁인가요? 네, 아모리 족속 다섯 왕의 연합군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전쟁인가요?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전쟁은요, 하나님과 아모리 족속 다섯 명의 연합 왕들이 만든 연합군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대신 싸워주십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 같지만 여러분, 대신 싸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싸우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시고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너무 신실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하십니다. 여기 있는 모든 갈렙인들과 여기 있는 모든 갈렙 공동체 청년들과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대신 싸우고 있다라는 그 사실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은 것 중에 바로 하이라이트가 나옵니다. 자, 하이라이트. 자, 뭐였냐? 바로 여호수아의 기도입니다. 자, 10
12절과 이제 사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나중에 보시면 되겠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기도를 들은 것인 것이 전무후무하다 할 정도로 여러분 엄청난 기도를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자, 여호수아 10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자, 어떤 기도를 올렸는가 한번 저랑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에 넘겨주신 그날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여호와께 말했습니다. 오 해야 기브온에 그대로 멈춰 있어라. 오 달아 아일론 곧자기에 그대로 멈춰 있어라. 그러자 백성이 적들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해는 멈춰 있었고 달도 멈춰 섰습니다. 야살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해가 중천에 서서 하루 종일 지지 않았습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우리 갈렙 청년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의 기도,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의 기도가 실제로 이루어진 일이었을까요? 안 일어난 일이었을까요? 네, 일어난 일이에요? 안 일어난 일이에요? 네. 제가 보니까 여러분, 반은 믿으시는 것 같고 반은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네, 아닌가요? 네, 우리 갈렙 청년 여러분 모두는 이 사실을 믿는 줄 저는 확신합니다. 자, 사실 제가 이제 요거 왜 이제 질문을 좀 드렸는지 조금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보면요, 결국 어떻게 된 거냐? 바로 지구의 자전 또는 행성들의 운행의 변화가 생겨서 전 우주의 시간이 멈춘 걸 말해요. 그렇죠? 네, 지구의 자전이 느려지든지 모든 행성의 움직임이 느려지든지 해서 바로 시간이 멈춤으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수행하게 하신 거예요. 자, 피조물인 한 인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뜻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전 우주의 시간을 멈춘 사건, 여러분 가슴에 받아들여지는지 정말로 궁금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CBS나 어떤 CGNTV나 여러 방송국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내에 굉장히 유명한 신학대학원들, 정말 공신력이 있고 신앙을 지켜나가는 많은 신학교의 신학자분들 중에는 여러분 이 기도를 그냥 시적 표현이라고도 하세요. 실제 일어난 일이 아니다라고 신학교의 교수님들 중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떻게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우리가 여러분 시편에 보면요, 다윗이 했던 시편 중에 막 산들로 노래하라, 막 바들도 바다도 막 노래하라,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표현으로 이해를 하냐면, 자, 여호수아가 적들을 너무 섬멸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다고 했으니까 저 적들을 정말로 섬멸하고 싶은 그 열정에 북받쳐서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 바로 자, 달아 멈춰라, 해야 멈춰라 이렇게 표현한 시적 표현이라고도 설명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 그리고 또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들었던 일화들이 있죠. 여러분 다 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뭐 미국의 어느 한 연구소에서 뭐 지구 자전 주기와 별들의 공전 주기를 막 계산을 하다가 갑자기 컴퓨터가 오류가 생겨서 멈췄는데, 멈춰보니까 뭐 하루의 시간이 비었다. 도대체 이게 왜 일어났을까? 왜 일어난 일인가? 조사를 하다가 성경의 이 구절을 발견해서 하루가 멈춘 사건이 바로 여호수아에서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사실이다라고 막 해가지고 미국과 한국의 목사님들이 막 이것을 인용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그렇게 들으신 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네, 거짓말이에요. 네, 사실 아니에요. 그 연구소 쪽에서 밝혀왔다고 합니다. 자기들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 여러분, 이것을 알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뭐죠? 태초에 지구가 처음 시작된 시점을 알아야 해요. 그걸 누가 알아요, 여러분? 아무도 모르죠. 네. 그래서 여러분, 그 연구소의 그 소식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 여러분, 다시 이제 미국과 한국의 목사님들이 이 예를 들지 않게 됐어요. 네, 저도 사실 여러분 이 소식 듣고 조금 실망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사건들을 믿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과학적인 데이터가 반드시 필요한지요? 증명되지 않은 사건들은 믿을 수 있고 증명되는 사건들은 믿을 수 있다라는 게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닌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창세기에 나왔던 천지창조, 노아의 홍수 사건, 출애굽 시대에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사건, 히스기야 왕이
자기 병을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하셨죠? 바로 여러분 회식의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나게 하신 사건. 신약에 이르러서 여러분 전 우주의 창조주이시면서 그리고 전 우주를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한 여인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이 사건,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고 어떻게 믿으시겠습니까? 청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참으로 크신 하나님이세요.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분께서 여러분 행성을 멈추고 다시 돌리는 일, 그냥 물 한 컵 제가 이렇게 드는 일보다 더 쉬운 일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니까 믿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고 그분을 확신하고 나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요 천지 창조 사건보다 더 신비하게 늘 여기는 사건이 있어요. 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60억이나 되는 모든 인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응답하시고 그분의 삶에 개입하는 게 전 더 신기해요. 네. 전 그래서 매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늘 느껴요. 그리고 그분을 확신해요. 여러분 이 사건은요 천지창조보다 저에게 더 가깝게 그리고 더 신비하게 느껴지는 사건이에요. 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바로 이런 여호수아 같은 기도를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아 전도사님 나이 30대 지났고 40대가 초반이 돼서 이제 꿈을 꿀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꿈꿀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라고 여러분 절대 저한테 이야기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슴에 있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에 있는 하나님을 왜 제한하세요? 여러분들 안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왜 자꾸 억누르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온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호흡하고 여러분들이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이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지켜온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셨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없었으면 절대 이 자리에 있지 않을 법한 사람들이에요. 이 자리에 있지 않고 나이트바 가고 환락에 빠져서 여러분 도박에 빠져서 이혼하고 살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 계신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여러분들 안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셔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제한하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사랑과 섭리, 그 정말 주님의 그 충만한 사랑과 섭리를 제한하지 마시고 여호수아처럼 기도하는 인생을 전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해와 달이 멈춘 사건은 저는 분명한 진실이라고 믿고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실 여러분 해와 달이 멈춘 사건은 결국 뭐였냐면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낸 사건이에요. 여러분 해와 달이 멈춘 것이 여호수아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맞아요. 여호수아 때문에 일어났죠. 하지만 그것을 멈춘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건 결국 뭐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건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의 가슴에서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사명 완수에 대한 열정, 뜨거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열정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가슴에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열정과 뜨거움이 여러분 있으시냐고요? 여러분 그냥 예배 와서 그냥 은혜 받고 돌아가지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이 은혜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안에 열정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사실 이번 전쟁이 있어서 산악행군까지 하면서 기습 공격할 필요 없었어요. 그냥 평소처럼 걸어가서 싸우면 됐죠.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신다고 약속 받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대적과 싸우다가 도망치는 사람들 끝까지 추격할 필요 없었어요. 여호수아가 추격한 거리가 약 30km 정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승리가 보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명령, 반드시 진멸하라는 명령 하나를 수행하고 완성시키고 싶은 뜨거운 가슴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들을 선면했던 거예요. 여러분 열정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인들은요 열정이 있으셔야 돼요. 이것은 누구를 향한 열정?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저는요 갈래 공동체 여기 있는 여러분들 모두의 심장에 하나님의 뜨거움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심력, 그 열정이 없으면 여러분 죽은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받아먹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주변의 사람들에게 정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베풀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사랑하고 정말 토닥거려주는 그런 마음의 열정이 있어야 진짜 신앙인이에요. 그런 신앙이 있을 때, 그런 뜨거움이 있을 때 여러분 여호수아처럼 열정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으신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들 가족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결혼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이런 기도 하셔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느 한순간은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습니다라는 간절한 기도 한 번쯤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갈렙 공동체 모였는데 네. 다른 공동체가 아니라 갈렙에 모였는데 여러분 네. 헤브론 산지 달라는 여러분 그 갈렙 공동체에 모인 여러분들 가슴에는요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 돼요. 저는 그 열정에 불을 지르고 싶어요. 제가 불 지르려고 해요. 방법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기대하세요. 네. 두 번째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언약을 진짜로 신뢰했어요. 확고한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전쟁하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죠? 이 전쟁 승리할 거야. 자 승리할 거라 해가지고 여러분 갑자기 막 불에 마차가 보이고 막 이상한 검이 생기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말씀 하나 믿고 뛰어들어갔잖아요. 전장터에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믿음이 있으면 전장터에 들어가요. 말씀을 언약을 바탕으로 한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 현장에 들어가는 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불구덩이에도 들어가요. 곤란 정말 환란의 자리에도 그냥 들어가. 왜? 말씀을 기초로 한 언약을 믿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들이 지금의 상황 앞에서 두려워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믿음을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이 바로 말씀에 기초했는지를 한 번 더 점검하십시오. 자, 말씀을 근거로 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진 자는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돌파해내고요. 그 어려운 자리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진짜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자막 보여주시겠어요? 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시대는 계속 어려워지고 있어요. 저는 이 시대가 좋아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어려워지면 더 어려워졌죠. 그런데 시대는 어려워진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갈렙 공동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 아, 내 인생 왜 이렇게 불안하지? 힘들지? 왜 이렇게 어렵지? 이런 얘기 우리 하지 맙시다.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실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입술에서 아 너무 힘들어, 살기 힘들어, 어려워, 내가 아무리 일해도 뭔가 얻어지는 것 같지 않아, 나 이렇게 살아서 주님 이렇게 열심히 믿어도 뭔가 되는 것 같지 않아,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언약을 바탕으로 한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믿음을 보이십시오. 여러분들 평생에 하나님 앞에 보이십시오. 저는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번영과 희망을 주실 거란 말씀을 믿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영원한 안팎 살았습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저 하늘에 가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우리 한번 그렇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입술을 지키십시오. 여러분들의 입술을 지키신다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거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킨다는 건 영원을 지킨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우린 갈렙인이라고 생각해요. 전 갈렙 공동체에 왔어요. 전 갈렙 공동체 야성을 사랑해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들도 담당 목회자 영성을 따라오셔야 해요. 여러분들 야성을 가진 기도를 하십시오. 야성을 갖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십시오. 안 된다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 입술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입술이 아닌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갖고 도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런 기도를 올릴 수 있었던 이유, 바로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믿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믿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살아남은 사람이 여호수아하고 갈렙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 제가 묵상하면서 갈렙이 옆에서 막 박수 쳐줬을 것 같아요. 아 진짜 여호수아 최고다 너 진짜 동생이잖아요.
근데 갈렙이 좀 나이 많았잖아요. 야, 너가 이런 상황에서 이런 기도를 올려드리고 멋있다 이러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왜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요 출애굽 사건서부터 하나님의 권능 역사를 다 봤어요. 딱 두 사람 지금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홍해 가르시고 열 개의 재앙을 내리셨던 그 위대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다고요. 여러분 그거를 믿고 간직했던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여호수아에게 일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면 아, 달 하나 멈추고 해 하나 멈추고 뭔 일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를 올려드렸던 거예요. 권능을 믿었고 하나님의 기적을 믿어서 이 기도가 가능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기적을 여러분들 안에 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거짓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 말씀에 한 글자도 저는 틀린 글자가 없고 정말 어떤 말씀도 정말 오류가 없다고 저는 믿어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권능의 역사가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을 거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전 그것을 위해 또 우리 여기 있는 갈렙의 모든 청년들이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의 언약에 확신을 갖고 열정을 품고 그 기적의 역사를 가슴에 품는 모든 갈렙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해야 여러분 우리가 진짜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간다고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기도는 언제 일어나는 줄 아세요? 언제 일어날까요? 네, 조금 어려운 일이긴 한데 바로 고난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대한 기도는 여러분 바로 전투 현장, 바로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그 현장 가늘 때 일어난 기도예요. 맞죠?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바로 여러분 삶의 터전, 바로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만나더라도 그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나를 이 자리에 세운 거겠지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자리를 버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께 영광의 기도 할 수 있게 해단다고 제가 약속했죠? 제가 약속을 지켜야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 공동체 다닌 거 아시죠? J4U 공동체도 있었고 여호수아에도 있었고 잠깐 SNS도 있었어요. 저는 청년 때 요셉 공동체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제일 놀란 것 중에 하나 뭐였냐면 여러분 갈렙 공동체 중보 기도회가 이렇게 뜨거운지는 몰랐어요. 여러분 어느 대형 공동체만큼 동전 뒤지지 않는 기도의 뜨거움과 열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우리 다락방장님들에게 도전했어요. 다락방장님들 한 달에 한 번씩 여기 다락방에 속해져 있는 모든 순장님과 순원들 다 데리고 토요 중보 기도에 오십시오라고 제가 권면했고 도전했어요. 그래서 전 여기 갈렙 공동체 청년분들 중에 한 달에 한 번은 도곡교육관에서 토요일날 저랑 같이 한 시간 반 정도 함께 기도하는 기도에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기도는 사실 어려워요.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르기도 쉽지 않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개인의 기도는 쉽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 그 영역에 다다를 수가 있어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중보하고 정말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손을 들 때 여러분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신앙 키우고 싶지 않으세요? 성장시키고 싶지 않으세요? 이렇게 목소리가 적어요. 성장시키고 싶죠? 맞죠? 여러분 성장시키고 싶으면 여러분 오세요. 한 달에 한 번 토요 중보 기도회 오세요. 아니 담당 목회자가 하는 이런 소리 하는 거 당연한 아니에요. 여러분 오시면 달라져요. 여러분 오시면 한 시간 반 동안 못 나가요. 제가 손꼽고 따고 기도할 거예요. 한 시간 반 동안 여러분 어디 화장실도 못 가고 기도만 시킬 거예요. 죽도록 기도할 거예요. 피토하도록 기도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신앙이 성장해요. 왜냐하면 기도는 바로 하나님과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래요. 전 여러분들 모두가 바로 그런 기도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호수아처럼 뜨겁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자들로 헌신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 다음번 어느 다락방인지 곧 공지가 나갈 거예요. 다음 주 토요일 날 기대하고 있을게요. 정말로 저랑 같이 한 시간 반 동안
온몸이 땀에 젖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런 분들이 오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을게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갈렙의 공동체와 여러분들의 개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하나님의 신앙인들로서 저 천국으로 갔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영광을 드러냈다라는 그런 믿음의 칭찬, 고귀한 칭찬을 듣는 바로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